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좀 더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요. 아유, 저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북한의 복음화가 쉽겠다. 처음에는 마음을 안 올려요.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막 울고, 이제 그분들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얘기도 하죠. 얘기, 어머니가 정말 위대하죠. 21살에 혼자 돼서 가지고 정말 뭐 어디 다시 제거할 생각도 한 번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밤일까지 하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에 또 새벽 기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하는데, 반장 된 사람이 나보다 우리 어머니 나이 된 사람인데 많이 시기를 해요, 저를. 제가 회장한 거가 뭐 좀 교만하다고. 사실 내가 교만했었어요. 뭐 책이나 좀 봤다고 뭐 사는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울면서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체험을 못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는 집에서 와서 죄를 많이 짓고 와서 울고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좀 뭐 회장이라고 뭐 그렇게 했던, 좀 믿게 봤던가 봐요. 그래서 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본래 잘 울어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창피해서 내가 신학교에 와서 회장이라는 게 울고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 많아서 울고 기도하고 나는 죄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가 거꾸로 이제 나는 정말 이거 뭐 회개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야를 하는데, 혼자 그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단 교회도 아니고 그 신학교 가까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 가서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야 뭐도 하고 뭐 금식도 좀 하고. 그리고 애를 썼어요. 제가 좀 갈급해가지고 애를 쓰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맥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머리 뭐 기억 다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시간으로 2000년 전이고 공간으로 예루살렘이고 여기 내가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되더라, 고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야. 내게 오지랄, 나하고 내 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그 주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못에 박히는 이 손에 손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아멘 그러고 그냥 울고 불고 다 해서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때 그냥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가을에 10월달 초였어요. 그런데 막바로 그냥 아침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8월 달인데 그 평양에서 사람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나 혼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월남하는 팀에가 끼워서 한 20명, 30명 이렇게 무리가 돼서 강원도로 이렇게 오는데 강원도까지 이제 평양서 기차를 타고서 어느 정거장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시골 정거장에 내려요. 내리니까 나는 이게 거기는 선생이나 이런 무슨 다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단속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주민등록 중에 선생이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도 하고 유치원 선생도 하고 그런데 선생이고 또뭐 기독교인이고 신학교 학생이고 이런 신분으로 내려오니까 안 잡히려고 나는 다른 거다안 가지고 이 성경책하고 다른 거 옷도 뭐 아무것도 다안 가져오고 성경책하고 이 도구하고 샴파 도구하고 도구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 도구하고 미역하고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구서 아주 촌사람처럼 하고 불어 그래야지 이제 단속을 도울 받으니까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총대면 그 보안이에요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아유 잡혔다 이전 근데 나 말고 또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도 잡히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삼파 돈안 벌겠다고 그래놓고 돈 지금 벌으려고 삼파 면허는 백 속에다 놓고 성경책하고 도구하고 가져오던 거는 그냥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잡혔는데 화장실에 가서 그거 도구를 삼파 도구를 그냥 편소통에다가 탁 넣어버렸어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 깼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산골길이니까 총대 메고 이 사람이 앞서가고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외길이니까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할것 같아서. 맨, 맨내 주먹에 서는데 이제 난 얼마나 매를 맞아야 되나. 이제 뭐 큰일 났다. 겁이 많아요.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해가 뭐 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 때 비슷하게 됐는데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가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가는데 그 사람 저이 보안은 묶지는 않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고 산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고 나는 맨 뒤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 모르고 그냥 가더라고요. 산으로 가는데 나는 산에 자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길도 없이 그냥 막 죽어라 하고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헐떡거리고 이제 올라가서. 해가 깜깜하게 지니까 아이 산에서 이제 짐승이 나올지 뭔지 모르는데 그때 25살인데 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동인지 서인지 캄캄하긴 하고 또뭐 그때 7월 8월이지만 밤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춥은데 이 한참 가다가 보니까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매안 맞으려고 이렇게 여기다 도망을 나왔으니 어떡하나 아유 기도는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으니까 개가 짖어요 멀리서 아 이거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개가 짖는가 싶어서도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 사는 데가 있어서 개가 짖을 테니까 사람 사는 데를 몰래 몰래 가보자 그러고서는 그개 짖는 방향으로 가서 봤더니 집이 하나 있어요 산꿈집이 하나 있어서 잡으러 온게 아니고 거기 개가 짖는 거예요 개가 또 짖더라고요 많이 짖는데 내가 기침을 빚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보고를 하고 살려달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도망을 나왔다고 38선에 이제 내려가는 건데 붙잡혀서 가다가 도망 나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밤에 뭐 밤샘이 했죠. 그러고서 뭐 얻어먹은 것 같아요. 저 얻어먹고 산골 사람들이니까 또 착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새벽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아니다. 이젠 가서 내가 자수해야지 싶어서도 자수하러 내려가는데 뭐 동인지 서인지 모르고 그냥 길 없는데도 자꾸 내려가니까 뭐 하나 뭐 동리도 조그만 동리가 있고 저 파출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 아무 파출소나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잡혔댔는데
도망갔다가 자수하고 내가 용서받고 살을 나고 도로 집에 가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감방에다 놓아요. 근데 놓는데 아무도 없는데 밖으로는 문은 고는 거가 있지만 안에 문은 고는 거가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파출소니까 낮에는 갇혀놓고 안에 나 혼자 있는데 밥은 주는데 밤이면 이렇게 불러내요. 나를 불러내면 이 남자들이 이거 뭐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빨갱이들인데 이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 어떻게 당할 건가 싶고 벌벌 떨리는 게 밤이 한잠도 안 오고 무섭기만 해요. 사람이 더 무섭대요. 그래서 거기서 밤이면 한 번씩 나오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하면서 때리진 않고 뭐 조사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물어요. 묻는데 뭐 다 잊어버렸는데 뭐 이제 솔직히 다 얘기했죠. 뭐 유치원 선생도 했고 국민학교 선생도 했고 예수도 믿고 신학교도 다녔고 뭐 그 얘기 다 하니까 뭐 신학교 다녔다는 게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뭐 미국의 교회는 어떻고 뭐 소련의 교회는 어떠냐고 못 가봐서 모른다고 그러면 막 책상 찌들고 말이야. 신학교 다닌다는 게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죠. 어떡하지? 그는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짐작하고 그냥 그런 거죠. 미국엔 교회가 많을 것 같고 기독교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 소련의 교회 있단 말 못 들었는데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그건 진짜 교인일 거라고 맞다고 막 이래. 그러면 또 그것도 좋대. 그러면서 이제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사흘째 밤에 또 불러요. 아이고, 또 이거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도 하루 이틀 하는 거 봐서는 뭐 큰일은 아닐 거 날 것 같아. 겁탈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나갔더니 그 소장이 지소장이 자기 부인이 아파서 지금 열이 많이 오르는데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그때에 무슨 교통수단이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전화는 있었는지 뭐 있었겠지 아마 경찰이니까 하여튼 병원에 가도 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당신 병원에서 이거 산파 면허 다 있으니까 뭘 좀 알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거 주사약이랑 무슨 약 같은 거 뭐 부수얘기들 가져왔어요. 근데 알겠더라고. 그래서 약도 골라주고 그다음에 주사도 놔주고 그랬어요. 그 사모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봐줬더니 그다음 날 아침에 멀쩡하게 나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는 내가 살게 됐다 싶은 생각이 나서 그냥 밥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밥을 했지. 내가 밥 해보지가 오래했는데 남의 밥 하기가 어려운데 식모 노릇을 했죠. 또 밥 해가지고 상 들고 가서 대접을 하고 한 이틀 이때 그 집에서 또 있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일어나 앉아서 얘기를 하게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내려가야 되겠는데 한번 좀 나 봐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38선 내려가다가 잡혔대요. 잡혀서 섹시가 된 거래요. 와, 또 무섭대요. 그래서 그럼 사모님 하면서 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아주머니 이제 집으로 가야죠. 예, 거짓말했죠. 뭐 그때 막 거짓말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고서는 살아나왔어요. 한 사흘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혼나고 그러고 나와서 또 걸어가는데 아무도 뭐 없는 거고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남쪽이면 이쪽인 거다 생각하고 해 뜨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걸어오다가 보니까 하도 많은 탈북자들이 피난민들이 있어서 또 만나서요. 다른 팀을 만나서요. 38을 넘다가 보니까 비가 와서 이 그 산에 산 꼭대기에 갔는데 밤새 비가 오니까 이 둘레로 모두 그 강인데 조그만 개울인데 물살이 너무 빨라서 이거 못 건너가요. 아무데고도 못 가고 이게 갇혔어요. 이렇게 산등석에 20~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산골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돈 주고 감자 하룻밤 하루 저녁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물살 빠른 물살이 그게 조용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얼마를 기다려도 이게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흘 굶었어요. 근데 금식도 하고 그래봤는데 이 금식하는 거하고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쌀 없어서 못 먹는 거는 뭐 정말 죽겠어요. 힘들고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고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살아보겠다고 그냥 벌벌 기어서 이제 물가에 내려가가지고 물이라도 먹는다고 물을 먹고서는 풀을 보니까 아 저 풀을 먹으면 막 뜯어먹고 싶어요. 아 저 풀이라도 먹으면 되겠는데 이 손은 풀을 먹는데 사람은 왜 못 먹나? 그래서 풀 먹고 싶다고 풀을 이렇게 보니까 그 풀에 조그만 이제 풋고추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저 풋고추를 저건 먹어도 죽진 않는다 싶어가지고 그거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빈 배에 얼마나 뜨겁고 매운지 그래서 눈물이 막 쏙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 다음에는 그냥 서글퍼요. 사람이 못 먹으면 굶으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건 나는 구더기만도 못한 거다. 뭐 벌레도 저 먹을 건 있는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나? 그러면서 인간이란 이렇게 천한 거구나. 그 느껴봤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울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시장하셔서 내려오다가 산에 내려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아도 없었잖아요. 아, 예수님도 얼마나 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다니 하는 생각이 나서 구더기 같이 사는 나는 괜찮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고난까지 당하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이 좀 굶주렸던 주님에 대해서는 울어보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또 슬프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 주님이 얼마나 박대를 당하셨으면 이 고난을 이 천한인 자리까지 내려오셨던가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또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나서는 또 그다음에 용서받은 찬송이 나가서는 무슨 찬송을 했는지 그때는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왜냐하면 표양소는 찬송을 못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소리가 크니까 그 밖에들 다 어디 보안 공안들이 있을 거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찬찬 부르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가 이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을 먹고서 이렇게 힘이 났구나. 손가락 움직이기도 싫었는데 막 울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가서 남한에 가서 하나님의 일만 하지 다른 거 다 안 하겠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재헌신을 했어요. 그런 그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이유가 나를 하여금 탈북자를 돕게 하는 그런 그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이렇게 불러서 갔었는지 어떻게 하여튼 우리 박경영 목사님을 만나서요. 그런데 본인이 미국 가서 보니까 거기 여자 선생들이 신학교에 있는데 교육학을 기독교 종교교육을 그래 그땐 그랬어요. 종교교육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여학생들이 있어도 여자 교수도 없고 근데 당신이 가서 공부할 생각 없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미국 가서 뭐 유학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가 힘들었었는데 그럼 무슨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뭐 해보시죠. 그런데 영어 공부가 약간 딸리죠. 그때 뭐
참 여자들은 안 보낸다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유혹을 받고 여자들이 뭐 시집 가고 거기 눌러 있고 안 온다고 안 보낼 텐데 나는 기어코 온다고. 정말 내가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다고 거기 빠지면 나는 죄인인데. 저 부산에서 그때 배 타고 갔어요. 비행기 못 타고 예, 배 타고 가는데 부산 그 영도 딸이 예, 거기 까뭇까뭇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배도 또 뭐 여객선이 아니고 여기 전쟁 무기를 싣고 왔던 배가 빈 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배에 그냥 가는 거죠. 손님도 별로 없고 손님 집에 나 말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 내외하고 남자 무슨 캐나다 사람 하나하고 나하고 이게 네 사람이 있었는데 15일간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또 배 몰매를 얼마나 했는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배몰매 하느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내서 살았다 하고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기차를 태워줘요. 뉴욕까지 가는데 사흘 걸려요. 기차로. 또 거기도 이제 뭐 무슨 그 뭐 2등 찬지 1등 찬지 막 해서 따로 방 하나가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또 혼자 거기도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정말 살 것 같잖아. 예, 고생 거기 가서 또 고생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내가 무슨 뭐 꿈을 가지고 뭐 애쓰고 뭐 그게 아니고 자연히 이렇게 제 3자들이 이렇게 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고학도 하나도 안 하고 풀 스칼러십을 받아가지고 뭐 의료보험까지 교통비까지 그때에는 컴퓨터가 없고 타이프라이터까지 다 줘서 제가 뭐 2년 동안은 평안하게 공부를 했는데 평안하다고 하지만은 영어가 딸려가지고 혼났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회화 시험도 쳐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다 나가 미국 갈 거를 알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기쁘게 회화 공부를 시켜줘서요. 그래서 회화 공부를 하러 선교사님 집에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야단났다고 고아원을 시작한 그 미국 사람들이 시작한 건데 선교사들이 시작한 건데 아이들이 폭동에 일어나서 원장을 다 때려서 내쫓았다고. 그런데 저를 가라고 그래요. 내가 겁나서 안 간다고 그러고 싶은데 이것도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 거다 싶어서 내가 갔더니 내가 그때 29살인데요. 한국 나이로. 아이들이 13살, 14살, 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불량 소년 감화원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리하고 따기하다 잡혀가지고 그 아이들을 고아원을 만들었던 거기가 내가 갔어요. 얼마나 험악한 데 내가 갔는지 참 아이들이 은어를 써요. 은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는 말을, 저기끼리 통하는 말을, 뭐, 똥 누러 가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토낀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고. 말이 그 후에다 다 배운 건데, 저희끼리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싸놨고, 그런 데를 가서요. 갔는데, 임시로 갔지만, 아, 이거 원장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다가 여기 잡혀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또 순종해야지 십자가 지어야지 처음에는 뭐 아이들 사랑해 주면 될 거라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사탕 이렇게 사서 주고 뭐 그러면은 저 나를 꼬신다고 그래 거기 말로 나를 꼬시려고 그런다고 원장이 그러고 아이들이 그냥 밥을 그 알랑미바를 밥을 이렇게 50개 이제 떴는데 밥 없어요, 밥 없어요. 그래요. 훔쳐요. 훔쳐먹고 하는 거. 훔치는 데는 최고로 잘하거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난 안 먹는다. 그래서 금식을 하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원장은 나가서 좋은 거 사먹으려고 밥 안 먹는다. 뭐, 하나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월급도 하나도 없고 뭐 이거는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데 얘들이 살아, 정말 영원히 살면 내가 사는 거고 이건 정말 얘들이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나도 내 육체도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물론 새벽 기도는 늘 하댔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떼질 않지요. 새벽 기도는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하고 장소하고 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중보 기도가 힘든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안 되더라고. 기도가 잘 중보 기도가 안 되지만 자꾸 해나니까 자꾸 그 일이 불쌍해요. 자꾸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 뭐 미국이고 뭐고도 안 가겠어요.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 아이들 50명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삶의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바꾸겠습니다. 막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예배 보는데 아이들이 예배도 안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를 억지로라도 보기 시작해서 보면서 이 아이들이 회개가 나오는데요. 자꾸 울어요. 하나 훌쩍훌쩍 울고 두고 세 아이 네 아이 이렇게 자꾸 훌쩍 울어요. 근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얘기할 사람 있으면 고백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뭐 도둑해 먹었고 그 담요 도둑했고 자전거 도둑은 수도 없음 아이들하고 싸우고 어떻게 했음 집에서는 어머니 계모하고 싸우고 도둑질 해가지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이건 부흥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놀랍게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구경도 못했고 책으로 읽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른들이 회개하는 건 그때는 이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어른들이 많이 울고 불고 그런 나 자신이 그랬고 그래서 그건 아는데 아이들이 이랬다는 건 처음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울고 서로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다 복숭아밭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원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아이들의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복숭아밭에 복숭아를 한 번도 따먹어보지 못했대요. 이렇게 조금 해서 아이들이 다 따먹어서 그때 그런데 그 해는 복숭아가 아주 이렇게 큰 거가 대구에서 제일 큰 복숭아들이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들이 저희끼리 그걸 감찰을 하는 거예요. 해서 안 따먹어서 하나도 그래가지고 전지도 했고 손질은 다 했는데 그러고서 나서 이렇게 복숭아를 갖다 놓고 이건 정말 회개의 열매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야 선교사님들 이렇게 다 선교사님들이 그 쌀이랑 다 보내주거든요. 줬는데 우리 보내자 그러고. 너희도 좀 먹고 좀 남는 거는 팔자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시키고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이렇게 훌륭한 열매가 맺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지났어요. 공부는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숙제하다 보면 4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니까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한참 젊었을 때 힘들어서요. 그런데 침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면 자꾸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뉴욕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가는 동안에 좀 눈도 뜨고 정신 좀 차리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거기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고예요. 물건들 두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 나 혼자 올라가서 그게 5시 몇 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5시 반
뭐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때 앉아서 기도하면 옛날 한국에서 기도하던 교회 가서 기도하던 것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속이 좋아요. 속이 시원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못 하고 못 살 것 같아서 아유 도로 가야 되나 보다. 뭐 내가 믿음 떨어지고 공부하고 가는 것보다는 믿음을 갖고 공부는 못해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보여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화장실 가면서 낭하루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제 층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도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새벽 기도도 좀 시작을 했고 새벽 기도를 하고서 내려오면 그 층에는 전부 다 여자 기숙사니까 한 방에 하나씩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어떤 미국 학생이 너 어디 갔다 오냐고 새벽에 그 엘리베이터 소리 왈랑왈랑 하거든요. 옛날 엘리베이터라서 그럼 다 깬다고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새벽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랬다니까 우습다 그래요. 애들은 처음 새벽 기도라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야 거기 나도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래. 그래서 여학생들 며칠 올라와요. 같이 그럼 기도하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 묵상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기도 그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또 올라오겠다 그래요. 근데 그건 좁아서 안 된다. 그래서 어디 딴 데에 기숙사, 예, 부부 기숙사에 그 거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자 하자. 그래서 남자, 여자, 그 거실 조그만 데지만 그래도 거기가 나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뭐 미국 학생들이요. 새벽 기도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다리 쭉 뻗고 소파에 이렇게 엣지대고 이 커피 잔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눈 감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게 미국식으로 해라 그러고선 웃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얘기를 했죠. 고아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변화되더라. 기도가 너무너무 힘있다. 이런 아이도 변화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모두 다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는데 천막 치고 천막 사고 써도 깡통집 속에서라도 기도한다.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보통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는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철야 기도도 있고 또 금식 기도도 있고 또 산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라는 것도 있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생소해 처음 들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걸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철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요. 철야기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돌아가면서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 순복음 교회 같은데 어디 먼데 전철 타고 가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데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라고 기도의 맛을 드렸다고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쪽에 여름 방학인데 그냥 어디 이제 수양회 이렇게 컨퍼런스에 뭐 청소년 상담으로 갔다가 왔는데 피곤해서 이제 있는데 방에 문을 두들길래 나가 보니까 백인 학생들이 셋이 남자 커다란 잘생긴 남자들이 셋이 와서 산기도 가세요. 아유 너는 한 주일 내내 우리는 기다렸다. 나보고 선회 해요. 선회 너를 기다렸는데 이제 산기도 가자 그래요. 야, 산기도로 남자도 따라서 여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못 가고 피곤해서 못 가고 여자들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귀엽고 아우 속상하게 한 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안 간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산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가 산기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산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솔뿌리도 붙잡고 막 소리 질리면서 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도 하고, 먹고 싶으면 또 밥 먹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가 산기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가는데 자기나 길에 가갔대요. 그래서 가라고 전철을 이제 가는 걸 보고 굿바이 하고 나는 그리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귀국했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었어요. 뭐 일일이 내가 다 막 미국 사람들 뭐 이름도 다 알 필요도 없고 해서 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한 20년 돼서 미국 선교사 여기 있는 선교사가 너 패드 로버슨 아니야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내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안도는 알 텐데 그래서 뭐냐고 그렇게 그 책을 나 좀 빌리라 그래서 보니까 그게 예, 같이 갔던 그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세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해서 나는 뭐 거기 닿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진 거예요. 신학교 교수한다는 게 뭐 밥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을 키우는데 목사님들을 키우는 내가 전체 책임은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내가 감동 감화를 잘 드렸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쇠잔해지거나 침체되거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에서 내가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속에 죄악의 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영향을 못 미친 까닭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자복하고 회개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내 속에도 명예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 내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나를 이런 죄악에서 좀 건져서 내 욕심을 버리려고 나와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동안에 그래도 또 자꾸 살아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나는 그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나는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섬기려면 내 대속물로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섬기려고 왔다. 주려 왔다. 나는 정말 신학교에서 섬기려고 온 사람이지 내가 무슨 갈아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는 섬김의 종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뭐 그렇게 올라서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섬김의 종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졌더니 벌써 그 학생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거기서 직원들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바꿔주시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분하고도 뭐 그냥 청소하고니만 했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본 일이 없는데 아유 저분 나하고 아주머니 몇 해나 같이 있었죠. 그럼 15년이요. 15년 동안 뭐 이렇게 다정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볼 때도 그동안 학생들 공부했나 보다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생들의 얼굴이 이게 좀 파리해진 아이들 학생들이 보면 무슨 고민이 있는가 보다 이런 걱정이 생기면서 보게 되고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너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됐느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해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의 나이에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손님이 없었어요. 예. 건강도 주셨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걱정하지 않게 되죠. 뭐 나라 위한 걱정이야 많지만은 예. 하나님이 또새 일을 시켜서 남북평화신학연구소라 그러고 우리 신학교에 이제 탈북자들 돕기도 하고 또 통일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도록 제가 이렇게 총장님하고 해서 그걸 시작하면서 한편 저는 지금 조그만 소규모라도 통일의 일꾼을 키운다. 통일되면 통일통일하지만 그때 올라가서 일할 사람 누군가 있나? 다 가서 뭐 장사하려고 하고 돈 벌으려고 하지. 정말 그걸 재건할 정신적인, 영적인 재건할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탈북자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조금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김동원 목사님께 보냈더니 이제 김동원 목사님은 30명 장학생을 만들어 탈북자 장학생을 돕고 있어요. 예, 저는 하 목사님 보고 한 100만 원 주실래요? 살아계실 때, 작년에.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줄게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셔서 8명을 시작했는데 또 사람들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어서 한 12명 대학생들 지금 돕고 있고, 지금 석사하고 박사 지금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에다 맡겨놔요. 이런 사람 탈북자가 박사까지 되는데 그거 좀 등록금 좀 주시라고 그러면은 기쁘게 주셔서 지금 이번에 세 명이 지금 박사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석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모여요. 근데 그 애들은 자기네들 돈 번다고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거나 같이 파티하고 뭐 이제 얘기 좀 나누고 그러는 걸 해서 지난주에는 내내 학생들 이제 개학하기 때문에 드나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근데 금년 새해는 또 새고 또한해 하나씩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뭘 하시나면은 이제 얘기하던 꽃제비 아이들 예 작년에 이맘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탈북자 아이들을 돕든 두만강 가까이서 돕든 선교사들이 예, 아이들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아이들 감춰주고 밥 먹이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명감 주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지금 꽃제비 아이들이 많이 넘어온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른도 못 먹는데 애들이 먹을 거 없잖아요. 부모도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두만강 건너와가지고 말도 모르는데 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내내 마음속에 걸려있다가 요새 금년에 새로 좀 시작을 하기로 해서 지금 조그만 집 하나 마련이 됐고 사단법인을 넣었어요. 그거 5천만 원 기금 해가지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됐어요. 예. 그래서 5천만 원 하고 지금 아이들을 선교사들에게 부탁해서 지금 오는 아이들이 한둘 있어요. 이제 오는 아이들이 많죠. 많지만은 이제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몰래 선교사들이 키운 아이들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룹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한 6, 7명밖에 못 해요. 그렇지만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산하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여섯 일곱 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거 뭐큰돈 가는 건 아닐 건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금년에 또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또 내년에 뭘또 하게 하실는지 모르죠.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이죠. 뭐 우리는 저녁마다 가정예배 보면서 한 번도 빠지지 말기로 하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니까
자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가 매일 저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의 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이루어지고 이제 남한이 정말 교회가 부흥해야 통일도 이루어지고 통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의식 속에 또는 무관심 속에 흩어져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또 의롭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하시고 아주 세밀하시고 모든 나의 생을 섭리하시고 구석구석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내가 모셔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